안 돼. 큰일 났다. 안 돼, 넘친다. 와. 심쿵이가 드디어 스스로 밥을 집어먹습니다. 잘했다고 박수도 치고 요즘 심쿵이 밥 먹이는 재미로 삽니다. 심쿵이 이유식용으로 사둔 고기가 너무 많아서 이걸로 갈비찜을 만들어 볼 거예요. 부위는 한우 툿불, 설기살인데 식당에서는 육회용 고기로 많이 사용하는 부위죠. 한우 툿불이다 보니 마블링이 너무 좋아 지방이 많아서 아기한테는 그닥 좋지 않다네요. 그래서 제가 먹으려고요. 오늘 재료는 이렇게 소고기, 감자, 고구마, 당근, 단호박, 양파, 버섯으로 만들 거예요.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으니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오늘 만들 양이 많으니 가장 큰 냄비를 고르고 핏물을 제거한 고기를 썰어줍니다. 이 설기살도 꽤 질기기 때문에 압력밥솥으로 한번 푹 익혀줄 거예요. 물을 자작하게 채우고 소금과 설탕을 뿌려 익혀줄 겁니다. 이야, 벌써 반은 끝났죠? 오늘도 심쿵이가 저를 지켜보고 왔어? 있네요. 어? 고기는 압력밥솥에 넣어서 대략 30분 정도 익혀줄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간장 소스를 만들어 봅시다. 물 800ml, 간장 250ml, 미림이나 미향 또는 맛술 250ml, 올리고당 또는 물엿 100ml, 설탕 100g, 다시마도 한두 조각 넣고 당근 껍질과 양파 겉부분도 넣어서 끓여주면 소스 준비 끝! 간단하죠? 당근 껍질이나 양파 겉부분 이런 건 꼭 넣어야 되는 건 아닌데 어차피 당근이나 양파, 손질할 때 나오는 껍질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냥 다 넣고 같이 끓여주면 더 맛있습니다. 간단하죠? 이번엔 야채 손질. 당근은 먹기 좋게 퍽! 양파도 한입 크기로 쾅! 단호박 껍질은 날리고 한입 크기로 타타타. 감자와 고구마도 껍질을 벗기고 공기 중에 노출되면 갈변하니까 손질로 물에 담궈두세요. 버섯까지 대충 뜯고 있으면 간장 소스가 한번 끓어서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기도 부분 남아있는 걸로 나오지만 충분하게 익었을 거예요. 밥통 압력을 강제로 빼서 빨리 만들어야겠어요. 제가 좀 승질이 급합니다. 안 돼. 큰일 났다. 안 돼, 넘친다. 와. 어떻게 해야 돼? 멈추질 않아. 심쿵이가 아빠 속도 모르고 놀아달라고 하네요. 아빠 이거 마무리하고 갈게, 알았지? 이거 하고 놀아줄게. 자, 마무리해봅시다. 소스에 푹 익힌 고기를 넣고, 아, 물에 한번 헹궈서 넣어야 깔끔한데, 아, 다 부었어. 밥통 사건으로 아직 정신을 못 챙겼어요. 괜찮아. 맛만 있게 만들면 되지. 맛있게만 만들면 괜찮잖아요? 끓기 시작하면 손질한 야채들을 넣고 청양고추나 건고추도 넣고 대파는 보너스, 냉동실에 자고 있던 마늘도 넣었어요. 아, 이건 진짜 썰렸다. 그냥 맛있을 수밖에 없어 이건. 아! 어디가? 아빠 허벅지 깨문 거 어디가? 심쿵이가 몰래 응? 와서 제 허벅지를 깨물었어요. 딴짓하고 있는 심쿵이. 다시 돌아와서 마무리해볼게요. 냉동실에 자고 있던 대파 슬라이스도 넣고 야채들이 다 익을 때까지 익한 불로 10분 정도 끓여줍니다. 갈비찜을 설기살로 하긴 하지만 갈비찜을 좀 더 완벽하게 만들어줄 전분물을 풀어 농도도 잡아주고 후추도 뿌리고 고기버섯은 마지막에 넣어 끝내줍니다. 그런데 사람 욕심이란 게 끝이 없잖아요. 좀 더 맛있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 그래, 떡이 들어가야지. 그리고 그래, 당면은 안 불리고 9분 정도 삶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떡이랑 당면까지 넣고 한 번 더 끓여서 완성했습니다. 맛있겠죠? 맛있다. 약간 매콤해. 맛있어. 매콤해서 맛있어. 맛있다. 엄마 되게 좋아해. 오늘 재료들이 막 뭐가 많이 들어간 것 같아 복잡해 보일 수 있겠지만 이것만 기억하세요. 질긴 소고기는 핏물을 빼서 압력밥솥으로 약 30분간 익힌다. 간장 레시피 비율은 대충 이 정도로 하면 된다. 그리고 다 때려넣고 익힌다. 그럼 끝! 쉽죠? 그래요. 오늘은 여기서 끝!